조언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강의를 좀 준비해 봤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도 오늘 저랑 같이 끝나고 8시간 동안 강의 받으셔도 되고 그런 것도 없으시죠? 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인터뷰를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아, 이 기시라는 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되게 어려운 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왜 써야 되나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나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흘러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어려운 게.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이걸 왜 써야 되나 이거 하나 남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짜증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에 저 말고도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기술 제일 잘 안다는 분도 한 명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으로 강의를 요청해서 팀 단위로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사실 저도 아직 기세 가진 기능의 일부밖에 쓰지 못해요. 기시 워낙 이렇게 방대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저도 이렇게 이 밑에 이 부분을 계속 조금씩 알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2010년부터 기사를 알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공부했고 쓰기 시작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분들 중에 아까 기술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다고 하는데 안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기술 앞으로 써볼까 고민하시는 분 아니면 기술 접했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기술 왜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약간 베이직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계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빠르게 동작하고 그리고 되게 작은 규모의 그 공간을 활용한다는 게 있습니다. 뭐 한 2년, 3년 전까지 우리나라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서브 버전이라는 VCS가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이 V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리미전에서 그 파일 전체의 스냅샷, 그러니까 파일 통째로 저장하고 2번, 3번, 4번, 5번, 6번 리미전이 쌓이는 사이즈록 1번과의 차이, 2번과 3번의 차이, 3번과 4번의 차이 이런 식으로 이 차이점을 델타라 그러는데 델타 값을 저장하고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흔히 알다시피 기술 리비전에서 내 저장소에 있는 모든 파일의 통짜 스냅샷을 저장합니다. 내가 새로운 파일을 수정해서 저장한다 커밋을 한다 그래도 그 커밋에 대한 델타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 저장소의 모든 내용을 다 스냅샷으로 남겨요. 그래서 리비전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델타, 그러니까 델타를 처리하는 IO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도착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강의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Git은 절대 스냅샷만으로 도착하지 않습니다. Git은 Git도 델타를 써요. Git도 델타를 쓰는데 언제 쓰느냐면 GC가 일어날 때 혹은 이 GC가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푸시, 그러니까 리모트 저장소로 그 현재 내 로컬에 있는 커밋 히스토리를 올린다거나 혹은 매뉴얼에 나와있어요. 기시 알아서 잘 판단해서 그거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이럴 때 델타 컴프레션을 한과 동시에 이제 GC 압축까지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저장소를 운영하고 이렇게 보면은 뭔가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까 보여드린 건 이 정반대였잖아요. 리비전 1에서 스냅샷을 저장하고 델타를 저장하고 있었는데 Git은 맨 마지막이 스냅샷이고 그 이전이 델타예요. 이 Git을 만드신 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최신의 파일 상태일 것이다. 그 이전 데이터를 볼 가능성은 희박하고 만약에 이전 데이터를 볼 일이 있으면 그때 잠깐 계산을 했다가 돌아오는 건 역시 최신 히스토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 이런 행동이 제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체감상 굉장히 빨리 도착합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그 CVCS와 다른 점이 모든 일이 다 내 로컬에서 일어나요. 내 개발 중심에서. SVN에서 내가 커밋을 하려면 커밋이 내 로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중앙대장소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그 중앙대장소에 그 네트워크 타이밍이 아예 없으니까 빨리 도착할 수 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CVS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센트럴라이즈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구조인데 모든 요청과 처리가 서버에서 일어나고 내 로컬은 그것을 리시브하는 아니면 내가 리퀘스트를 날리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Git 같은 DVCS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역할이 내 로컬에서 일어나고 이 내가 했던 수행을 단순히 다른 곳에 공유를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it이 굉장히 빠르게 동작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델타 스냅샷을 다루는 저장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요. 델타를 다루는 것은 버전에 따른 파일 상태의 변화를 하나하나하나 다 저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냅샷인 경우는 빠르게 동작하기 위해서 A, B, C가 있는데 두 번째 버전에서 A와 B가 변했어요. 그러면 A의 최종 풀 파일을 그대로 저장하고 C도 저장하는데요. B도 스냅샷으로 떠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저장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B는 링크를 저장해요. 이전의 파일 상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링크만 연결해 놓기 때문에 실제로 버전 2가 아는 스냅샷은 1, B, C,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훨씬 줄여서 쓸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기본을 좀 빨리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돼서요. 우리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리고 Git을 써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요. 저는 브랜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SVN에서 자기는 브랜치를 나눠서 개발하고 있다 하시는. 계시네. 이거, 맞죠? SVN의 브랜치는. 현재 저장소를 그대로 브랜치, 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떠서 복사해야 돼요. 이게 SVN의 브랜치입니다. 거기서 작업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변경 사항을 원래 트렁크에 있던 원본에 머지시키는 게 SVN의 브랜치 전략인데요. Git은 전혀 다릅니다. Git에서 얘기하는 브랜치는 특정 커밋을 가리키는 분리 쉬운 이름을 정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딱 의미를 지을 수 있는데요.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Git은 Git이 알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로컬에 있는 파일에 저장합니다. Git 저장소에 파일을 뒤져보면 Git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화면에 들어가다 보면요. Git에는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대한 포인터 역할을 하는 헤드라는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 헤드라는 파일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나 보면은 레퍼런스, 이거는 레퍼런스고 내가 가리키는 레퍼런스의 주소는 레프 스미테, 헤드 스미테, 마스터라는 파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 레프 스미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해보면 헤드 스미테, 마스터라는 파일이 실제 존재해요. 그리고 이 마스터라는 파일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나 보면은 이렇게 42자의 샤워 회식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Git에서 우리가 Git을 쓰시는 분이 흔히 얘기하는 마스터 브랜치예요. 여러분들이 Git을 쓰시는 분이, 현재 내가 마스터 브랜치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하는 거는 그냥 이 파일이 가리키고 있는 이 시점, 이게 리비전 회식이니까 이게 시점일 거 아니에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작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게 이 헤드스 밑에 아무 이름이나 파일 하나 추가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샤워넷식 값 넣으면은 Git 브랜치 명령을 쳤을 때 그게 브랜치 목록으로 나와요. 왜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Git은 모든 걸 파일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니까 뭐 처리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 브랜치가 만드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저장소를 통째로 복사할 필요 없고요. 그냥 어느 시점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대한 내가 이거를 이 차원 42자 40자인가 이거를 부르기 힘드니까 내가 부르기 쉬운 이름 하나 정해서 그렇게 부르자 하는 게 그냥 브랜치죠. 엄청 쉽죠. SVN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조를 아까 그 앞에 있던 파일 구조를 보면 헤드라는 포인터가 마스터라는 파일을 가리키는 포인터고요. 마스터라는 것은 결국 이 특정 커밋의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모든 구조를 기시 자기 파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머지할 때 엄청나게 좋은 장점이 있어요. SVN도 그렇게 동작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게 동작하고요. 그 외에 다른 리비전을 다루는 VCS 같은 경우에는 브랜치를 나눠서 이거 두 개 머지하려고 하잖아요. 혹시 아까 SVN 쓰시자고 하셨죠? 브랜치, 머지 어떻게 하시나요? 예? 파일 비교해서 하시죠. 원래대로 하면 SVN에 있는 머지 기능을 이용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두 브랜치 간에 공동의 리비전을 찾아서 SVN을 달려줘야 돼요. 얘가 기준이고, 얘는 이 마스터 브랜치는 이 리비전까지, 그 다음 토픽 브랜치는 이 리비전까지의 딥을 서로 머지해줘라고 알려줘야 되는데요. 딥은 아까 로컬에 다 저장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보고, 너네들의 공통 커밋이 이건 것 같아요. 알아서 판단해서 자동으로 머지해줘요. 알려줄 필요 없어요. 그냥 얘랑 얘 머지해 하면 그냥 알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치를 다루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Git을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브랜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엄청나게 파워풀한 커맨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만 적었습니다. SVN에서 나는 다섯 개 이상 명령어를 써본 적이 있다. SVN 쓰실 다섯 개 이상. 이거 그냥 제가 평소에 쓰는 명령어들이에요, 다. 하루에 여기에 100%를 갔을 때도 있고요. 적어도 70%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명령어인데 이거 어떻게 다 써? 하시겠지만 다 각자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요. 심지어 이 명령어들이 아까 이렇게 로그라는 커맨드 있었죠? 아이고. 로그가 어디 있죠? 네, 여기 로그라는 커맨드 있었죠? 로그도 수많은 옵션을 옆에 붙여서 또 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git 로그에서 git 로그를 조회해 주는데 타이포라는 커밋 메시지, 그러니까 커밋 메시지에 타이포라는 글자가 포함된 커밋들만 추려서 보여줘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과거 히스토리를 찾을 때 이런 옵션들을 주로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명령어뿐만이 아니고 옵션 조합으로 엄청나게 많은 git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it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일을 하시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게 그 개발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짧게나마 Git이 굉장히 좋다고 약을 팔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보통 이걸 왜 써야 돼서 끝났으니까. 그렇죠? 아까 그 이제 버리셨던 how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Git뿐만이 아니고 모든 개발 관련 강의표를 가면 무조건 넣는 작품입니다. 절대 특정 회사에 대한 강의, 제가 뭐 돈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야, 나 이거 보면 뭔가 알겠다 하시는 분. 너 뭔 얘기 할 줄 알겠다. 저기 조끼 입고 계시는 분. 네? 아, 네, 그렇죠. 맥북에서 뭘 제가 말하고 싶을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CLI에 익숙해지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명령어들 다 적어놨잖아요. 그 명령어를 제가 윈도우 뭐 이런 그 GUI 툴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 CLI로 기술을 쓰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컴퓨터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파일만 다 찾아서 특정 파일에 그 파일 이름을 다 나열해 놓고 저장하는 이 패턴을 10초 내로 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그 파일들을 다 찾아서 파일 이름을 어떤 파일에 저장해서 남겨놓는 이거 10초 만에 할 수 있다. GUI로 썼어요? CLI로 썼어요? CLI죠. 그렇죠. 이거 CLI면은 10초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타이거 빠른 사람은 5초 만에 넘어요. 왜냐면 이게 개발 효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윈도우에서 만약에 파일 찾기 눌러서 파일 찾고 목록 하나하나 보면서 저 다시 타이핑해서 저장하는 것보다 그냥 파이프라인 이어서 CLI로 쭉 내가 아는 명령 프로그램들을 딱 이어놓으면 끝나요. 그래서 저는 CLI를 추천해 드리고 기술 쓸 때도 굉장히 많은 커맨드와 옵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지어 얘네들의 옵션이 굉장히 긴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체크하고 이거 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CLI를 쓰기를 추천해 드리기 때문에 이걸 해 놓은 거예요. 이분들 대부분이 이걸로 인터넷 쇼핑하려고 산 거 아닐 거거든요. 제가 맥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차를 사셨는데 이게 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여기 흡기 필터라 그래요. 흡기 필터를 이 오픈 흡기 이 그 퍼포먼스 인덱스로 인테이크로 바꿨는데 이거를 저희 집 주차장에서 저랑 둘이 했어요. 이 차 본넷 이 부분 다 뜯어내가지고 근데 되게 잘 타고 다닙니다. 이거 1억 가까이 되는 차거든요. 근데 저랑 둘이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차를 좋아하는 만큼 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기에 어떤 부품이 있고 이걸 어떻게 분해해야 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 공부했어요. 두 분이 가요. 둘이서.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쓰려는 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공부 안 하시고 그냥 어려워라고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맛보기로 깃의 인터널에 이거 스트링 맞나요? 깜짝이야. 되게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깃은 나 한 번도 안 써봤다. 한 번도 안 써보셨어요? 예, 자료도 찾아보신 적 없나요? 그러면은 제가 감안해서 조금 설명을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깃은 워킹 디렉토리라고 해서 그냥 디렉토리예요. 여기에 파일을 추가 아무것도 없는 디렉토리에 이걸 저장소로 만들었다 치고 어떤 식으로는 파일을 추가해서 하고 나서부터야 깃이 무언가를 동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깃은 현재 파일의 상태를 저장하는 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요. 그리고 git add readme.md 이게 readme.md라는 파일이잖아요. git add 명령을 통해서 임시 저장 공간, 그러니까 임시 저장 개념으로 이 내가 이 파일을 git에게 저장시킬 거다라고 알려주는데 이게 git 저장소 밑에 보면 그냥 이 index라는 파일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에서 스테이지 에어리어라고 불리는 게 그게 어떤 뭐예요? DB 공간 무슨 그런 공간이 아니고요. 그냥 이 파일이에요. 파일. 이 파일 안에 바이너리로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저장되느냐. 깃의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라는 디렉토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블럭 오브젝트로 이 해시값을 가진 블럭 오브젝트의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이 인덱스라는 곳에 readme.md라는 파일이 이런 블럭 해시값으로 현재 오브젝트에 추가됐다고 한 줄 딱 적어요. 이게 git add라는 명령을 쳤을 때 git 내부에서 동작하는 방식인데요. 그 블럭 오브젝트가 뭐냐고 당연히 물어보시겠죠. 블럭 오브젝트는요. 헤드에 이 나는 블럭 타입의 오브젝트고 이게 몇 글자짜리고 이거는 널 문자고요. 실제 내용은 헬로 월드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두 개를 이어서 자원성 회사 나온 해시값을 쭉 한 게 이 블록 오브젝트예요. 이걸 파일명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불란 오브젝트가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불란이고 11자짜리고 이거 다성이 11자거든. 이거 헬로 월드라는 문자가 나한테 들어있어. 이 정보밖에 없어요. 그럼 뭔가 떠올리시는 거 있나요? 난 이거 뭔가 아 좀 이상한데 해서 꺼렌즈카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카이스트 교육 갔을 때 카이스트 학생이 질문했어요. 저한테. 없으신가요? 예. 내용이 다른데 해시 이름이 동일할 수도 있지 않나요? 내용이 다르면 해시가 동일할 수 없죠. 왜냐면 이거 두 개 묶어서 4번 시험 한 건데. 전 그러니까 거의 역발상 하시면 됐는데 이 논리면 여러분들이 깃에서 헬로 월드라고 치고 어떤 파일명으로 저장하던 해시값이 똑같이 나와요. 왜냐면 이 분란에서 파일 이름 안 갖다 썼잖아요. 그죠? 지금 옆자리 분한테 이거 저장하고 차원 그러니까 커밋 남기니까 그 깃 애드 명령 쳐라 해서 깃 오브젝트 들어가 보면 다 이겁니다. 다 똑같아요. 깃이 무결성을 지키는 이유가 이거예요. 파일 이름이 달라도 파일 내용이 똑같으면 똑같은 샤워각을 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샤워각이 나오는 파일이 추가됐을 때는 오브젝트로 추가하잖아요. 그냥 어? 나 이미 얘 알고 있는데 하고 이거 그냥 갖다 써요. 그런 식으로도 저장 공간을 줄입니다. 기시. 어쨌든 불란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실제 확인해보면 이게 그 애드했을 때 어떤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 건데요. 아까 그 샤워한 해시값에서 앞에 두 자리를 디렉토리로 쓰고 왜냐면은 한 곳에 쭉 날아가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나머지를 파일명으로 저장해서 깃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깃이 파일로 다 저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깃이 일단 믿음이라는 파일이 깃 커밋으로 남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깃 커밋 명령을 통해서 깃한테 야 이제 스냅샷으로 저장해 라고 명령을 날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트리 오브젝트와 커밋 오브젝트라는 게 생깁니다. 이 커밋 오브젝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깃에서 야 커밋 해시가 뭐야 할 때 그 커밋이고요. 이 트리는 뭐냐 블랙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 파일에 대한 오브젝트잖아요. 트리는 그 파일에 존재하는 디렉토리를 관장하는 그 오브젝트인데요. 뭐 자세히 설명이 되면 똑같아요. 난 트리고 난 37자로 되어 있고 이거는 뭐 권한이고요. 리듬이 나한테 리듬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의 실제 내용은 이 해시를 가진 불란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불란 오브젝트는 파일명을 모르고 트리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명이 아무리 바뀌어도 똑같은 불란 오브젝트에서 똑같은 값이 계속 나오는 거고 파일 이름을 다르게 해도 똑같은 이 샤워 값을 쓰는 겁니다. 여기 파일이 여러 개 막 생길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커밋 오브젝트는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이 현재 상태의 스냅샷은 트리 오브젝트로 예를 갖고 있고 이 트리만 알면은 이 트리 안에 어떤 파일이 있고 이 파일의 내용이 뭔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 이 커밋을 남겼는지 커미터에 대해서 어서가 누구였는지 그 다음에 커밋 메시지 이런 거를 모아서 그냥 차원 해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도식화해서 보면 이렇게 그냥 노드 연결처럼 돼 있어요. 커밋 그러니까 블락 커밋이 트리를 알고 있고 트리가 블락을 알고 있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 상태에서 커밋이 하나 더 쌓이면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돼요. 커밋이 하나 더 쌓였어요. 이게 처음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트리는 바뀌어요. 뭐 새로운 파일이 쓰이면 샤워 해시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리 오브젝트의 샤워 값이 바뀌기 때문에 트리 오브젝트가 하나 더 생기는데 이걸 따른 커밋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깃의 히스토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예요. 처음에 생긴 루트 커밋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이후 커밋에서는 페어먼트라는 이제 그 프로퍼티가 존재해서 내 이전 커밋이 무엇이다라고 저장해 놔요. 이게 깃이 히스토리를 연결하는 원리입니다. 그냥 그 노드 구성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되게 간단하죠.
빛이 그냥 이렇게 동작해요. 그냥 8 시스템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동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빛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굉장히 빠르게 알려드렸는데, 이거 원래 여기까지 오는데 한 2시간 걸려야 되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목이 아파서. 여러분들도 힘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빛을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나 혼자만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왕이니까. 내가 꼭 법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잖아요. 문제는 나 외에 누군가와 같이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빛이 되게 짜증나기 시작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딱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능 배포하고 싶어요. 버그 픽스했는데 이건 배포 안 하네요. 어떤 사람은 누가 내 코드 날려먹었다고 짜증나고, 얘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은 또 똑같이 이렇게 변해요. 아, 그냥 나 혼자 일하고 싶다. 쟤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나 혼자 하는 게 더 잘 빠를 것 같은데, 이렇게 변하죠. 당연히. 네. 그러면은 빛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정답은요, 없어요. 정답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혹시 좀 옛날 구식의 개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까 CLI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떤 프로그램을 깔면 가장 먼저 해보는 게 있습니다. 메인이 있는가? 매뉴얼이 있는가? 이 프로그램. 깃 매뉴얼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깃 워크플로우에 대한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어요. 뭐 메이트 브랜치, 마스터 브랜치, 넥스트 브랜치, PU 브랜치, 토픽 브랜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다. 뭐 여기 보면 메이트 브랜치, 뭐 다음번 메인터넌스 릴리즈를 위한 브랜치고, 마스터는 다음번 릴리즈를 위한 브랜치고 막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권장이나 권장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머스트가 아니에요. 와, R2C 문서에서 머스트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라. 왜냐면 저런 식으로 관리하는 Git 프로젝트는요, 굉장히 Git을 잘 쓰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 못해도 한 명, 혹은 두 명 정도 있어야 가능해요. 저희 팀은, 저희 Git 저장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제가 최근에 IoT로 옮겼지만 거기에는 다 Git을 잘 써요. 정말 제가 막 모르는 거 물어볼 정도. 그런 분들이 모여있으면 저렇게 하게 됩니다. 저희 팀은 저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해요? 이게 영화 10개에 나온 대사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이 세상 어머니 숫자 동일하다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막 맨날 배달시켜주시고 그냥 먹어. 막. 네. 제가 생각하는 Git 워크플로우의 베스트는요, 이게 어떤 프로덕트냐, 그리고 멤버 구성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 회사, 이 조직, 그 팀의 문화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조합을 다 조합해야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버그픽스가 최소 우선이다. 어떤 팀은 버그픽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걸 리뉴얼로 빨리빨리 치고 나가고 버그픽스 중간중간 릴리즈 해주면 되지. 메인터넌스보다 일단 우리 메이저 업데이트가 우선이야. 이런 데도 있거든. 그러면 워크플로우가 완전히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워크플로우는 정말 각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이 아닌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팁만 조금 드리려고 해요. 어우, 저 이제 반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돼. 일단 브랜치를 기반으로 하는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는요, 모든 브랜치의 배포는 마스터 브랜치라는 특정한 기준점이 있는 브랜치가 있다는 가정하에 시작되는 워크플로우인데요. 이게 기준되는 브랜치. 어떤 이슈가 생겨서 토픽 브랜치를 만들었습니다. 토픽 브랜치를 체크아웃으로 브랜치를 만들거든요. 명령어로. 그리고 막 이걸 해결해요. 근데 마스터에 버그가 생겼어요. 근데 상관없죠. 나는 토픽이고 얘는 버그 픽스니까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머지하면 돼요. 그리고 배포되는 끝이에요. 왜냐면은 이미 기준되는데 버그 픽스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이 토픽에서. 이게 흔히 얘기하는 통합 브랜치를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얼마 전에 깃헙에서 자기네 깃헙 워크 플로우라고 공개한 게 있어요. 이 주소에 들어가서 제가 이거 줄여서 넣었어야 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방식을 쓴대요. 이게 실제 깃헙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쓰는데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얘네는 토픽 브랜치에서 바로 배포해요. 보통 배포는 이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하고 나서 배포하거든요. 근데 얘는 생각이 드는 게 틀린 게 우리는 토픽 브랜치를 머지하기 전에 이미 테이스도 끝났고 리뷰도 끝났다. 이건 안전, 그러니까 스테이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를 배포하고 만약에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마스터 브랜치는 현재 이 커밋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냥 롤백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하지만 얘네도 기준점은 이게 배포가 됐는데 제대로 이루어지면 다시 마스터에 머지합니다. 어쨌든 얘가 통합 브랜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관리할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토픽 브랜치를 이제 나눠서 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공용 저장소가 있고 내 로컬에서 체크아웃 받은 것을 막 작업을 해요. 그리고 아까는 여기에 바로 머지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리모트에 똑같은 이름의 브랜치로 푸시를 하고요. 그 다음, 아, 여기서 리뷰가 일어나요. 아, 너 이거 뭐 잘못됐어. 이런 거 이따위로 하고 있어. 그거 다시 반영해요. 그리고 이거를 푸시합니다. 뭐, 포스 업데이트에서 덮어서도 되고요. 커밋을 새로 쌓아도 되고.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되면 그때 마스터로 모자는 이 중간에 리모트라는 게 하나 더 끼었죠. 내 로컬에 받아서 리모트, 그러니까 이 리모트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아까는 그냥 내 로컬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고, 이런 토픽 브랜치 방식의 워크플로우도 있고요. 어쨌든, 핵심은, 이게 조금, 예. 오리진 리파지토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작업하기 위해서, 내 로컬에서만 작업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순서가 좀, 예. 이거 다음인데, 바뀌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팀원도 나도 모두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쟤도 기 못하는 것 같고, 얘도 못하는 것 같고, 얘가 잘못해서 기 날려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경우에는 포크 모델이라는 걸 쓰시면 돼요. 근데요, 포크는 기세 기능이 아닙니다. 기텀에서 만든 개념이에요.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요, 안 써보신 분들은 그냥 나중에 기톱 서비스를 가보시거나, 저장소 아무 데나 들어와서 보면 여기 포크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끝나요. 포크 돼서 그러니까 얘는 내 게 아니거든요. 뭐 네이버라는 어떤 그 이상한 회사에서 만든 건데 저는 인생이잖아요. 제 저장소 말고 저는 여기 소유권이 없어요. 근데 이걸 내 걸로 만들고 싶으면 그냥 이거 포크 누르면 그대로 복사해서 내 걸로 만들어주는데 얘의 오리진은 얘다라고 알려주거든요. 이게 포크인데 이렇게 하면 이건 내 거니까 나는 이 저장소에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네이버 여기에는 하나도 없지만 왜냐면 이건 내 거잖아요. 복사해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때 쓰는 방식인데요. 오리진 리모트 기준이 되는 걸 하나 놓고 팀원들이 다 자기가 권한을 갖고 포크해요. 여기에 권한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건 내 거니까 클론을 받을 수 있죠. 클론을 받아서 내 로컬에 다 저장을 한 이유예요. 내가 작업한 것을 내 거에 올려요. 내 거에. 왜냐면 나 여기 못 올리거든요. 권한 없으니까. 그래서 내 거에 올리고 이 오리진 저장소에 야 내가 이렇게 작업했는데 내 거 한번 네 거에 머지해줘라고 요청을 보내요. 그게 풀 리퀘스트라는 기능인데요. 이것도 GitHub에서 탁 나온 개념이에요. 그리고 네가 요청한 게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 하면 머지해줘요. 여기 중앙 저장소에. 이 방식인데 이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실제 대부분의 오픈소스의 컨트리뷰션의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동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컨트리뷰션하고 있는 바우어라는 그 프론트엔드 쪽 패키지 매니저인데요. 제가 관심이 많아서 막 이것저것 찔러넣는데 몇 개 받아주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여기 멤버가 아니니까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포크를 받아요. 내 걸로. 인세이온 바우어라는 저장소를 만들면 이건 내 거니까 여기서 클론 받아서 내 로컬 머신에 저장해 놓고요. 여기서 여기에서 구린 거 막 작업을 해요. 그리고 커밋을 남기고 나서 내 거에 올립니다. 내 거에 푸시를 하고 야 내가 이거 만든 거 받아줘. 그래서 얘네가 받아줘요. 머지가 되면 와 좋다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만드는 동안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개발자가 여기에 수많은 이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최신 패치를 받아야 되는데, 난 업자잖아. 난 아까 오래전에 로컬에 저장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돼요. 얘네가 푸시할 권한만 안 줬지, 다운로드 받을 권한을 주거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패치를 받을 수 있어요. 최신 코드. 그래서 최신 코드를 패치 받아와서 내 거에 머지만 하면 내 코드도 내 거에 저장되고, 남의 코드도 내 거에 저장되고, 이런 식으로 내, 그리고 받아온 거 다시 내 거에 올리면, 리모트 저장소, 내 로컬 저장소, 이 바우어의 바우어라는 저장소가 다 싱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신 패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컨트리뷰션 할 수 있어요. 이게 포크 방식의 워크플로우. 근데, 팀원도 나도 다 믿지 못하겠는데, 아까 포크는 막, 너 이거 포크 받아서 저장소 만들고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 거예요, 깃허브에서.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정도 됐나요? 두 달? 한 달 정도 전에 프로텍티드 브랜치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깃허브에 세팅지에 브랜치스라는 메뉴에 가서 보면 프로텍티드 저기 브랜치스라는 이 탭이 이 섹션이 생겼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여기에 브랜치를 저장하면, 여기에는 포스 푸시도 불가능하고요. 이 브랜치를 지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 브랜치에 머지를 하려면, 이런 조건이 통과돼야 머지가 가능해. 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과하기 전까지는 머지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한을 팍 줄여놓은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분명 우리 프로젝트 안에 구성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포크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권한을 딱 쪼개서 일을 할 수 있어요. 포크를 하지 않아도. 그래서 얘네가 이런 브랜치를 만들었고 최근에 이걸 굉장히 많이 홍보하더라고요. 이런 걸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브랜치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요. 아까 그 오픈소스에서 내가 컨트리뷰션 하기 위해서 막 커밋도 남기고 이랬잖아요. 걔네 대부분의 정책이 이거예요. 원 브랜치, 원 토픽. 그러니까, 하나의 토픽당 하나의 브랜치를 별도로 만들어서 작업해라는데요. 그 이유가, 브랜치 안에 굉장히 많은 토픽들이 들어가 있으면, 리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리뷰하는데 굉장히 많은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요. 얘가 이걸 수정했다고 했지? 그것만 막 보다가, 이것도 수정했다고? 이것도 막 봐야 돼. 근데 제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여기서 해결됐는데 중간에 두 개가 엄청난 버그가 있어요. 만약에 다섯 개의 이슈를 해결했는데 중간에 두 개 엄청난 버그가 있고 나머지 세 개는 정말 쓰고 싶어요. 근데 머지 못하죠. 머지 못하잖아요. 이게 한 번에 머지 되니까. 그래서 얘네가 이거 따로 보냈으면 필요한 것만 머지할 수 있는데 왜 이따위로 보냈어라고 뭐라고 해요. 다시 보내라고. 그리고 만약에 버그가 생겼을 때 이후에 버그를 발견했을 때 특정 시점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막 커밋도 하나로 다 합쳐버리고 잃어버리면 나는 버그가 안 생기는 커밋을 찾아서 그 커밋 버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브랜치는 최대한 짧게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개월 전에 뭐 있는지 기억 안 나거든요. 브랜치가 길어지면 여기서 어떤 작업을 했었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짰는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유지하는 것을 얘네들 추천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거 브랜치를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될 텐데 아까 그 숏텀으로도 해야 되고 뭐 토픽별로도 나눠야 되고 뭐 어떤 식으로 브랜치 관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간단히 브랜치 네이밍부터 신경 쓰시면 돼요. 이게 제 로컬에서 지금 이 브랜치 A라고 해서 내 로컬에서 알고 있는 모든 브랜치 지금 다 뿌린 건데요. 관리한다고 관리했는데 나 이 브랜치들이 무슨 뭐 하는 건지 전혀 몰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충 아는 거예요. 아, 이슈가 있었거나 이슈 2387번을 해결하려고 했었거나 뭐 코드 리뷰 무슨 브라우저에 박스 스크롤에 문제가 있었거나 이름만 보면은 딱 뭐 어떤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지 대충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 브랜치를 막 적는 분 계신데 나중에 정말 후회하세요.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브랜치는 베이스를 잘 선택해야 돼요. 내가 마스터 브랜치에 다이렉트로 꽂아야 되는 건데 어마 브랜치에서 이렇게 그 베이스를 따서 브랜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습관을 들였어요. Git 브랜치 토핑 네임에서 브랜치 이름을 정하고 어디를 베이스로 이 브랜치를 만들 거다라고 저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보통은 내가 현재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쓰면 현재 브랜치 기준으로 브랜칭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브랜치 일단 상관없이 제가 원하는 브랜치 원하는 커밋을 기점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요,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리베이스는 언제 하고 뭐지 언제 하고 그냥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기서 나는 리베이스를 굉장히 잘 알고 리베이스 따위 커밋이 하시는 분도 지금 우리 팀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 없으면요 그냥 뭐지 하세요. 그게 짱입니다. 리베이스가 어떻게 동작하고 이거를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리베이스 하세요. 그게 안 되면 머지 하시는 게 짱입니다. 저는 나름 열심히 깃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리베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려고 깃 소스도 까봤어요. 아, 알아냈어.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머지 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피처를 여러 사람이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무조건 이슈 트래커를 이용해서 작업하세요. 이슈 트래커. 여기에서 디스커션을 딱 이 토픽에 대해서만 얘기하게 이 안에 들어가면 여러 사람이 이거 누가 왔던 간에 이 토픽에 들어오면 이 모든 작업에 대한 히스토리를 다 알 수 있게 딱 히스토리 아이솔레이트를 해가지고 이슈 트래커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냥 메신저로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다고 뭐 메일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기억 안 나요. 절대. 그래서 저희 팀은 무조건 여러 사람이 작업하는 거 이슈 트래커에 넘기고 이게 습관이 되면 혼자 작업할 때도 이슈 트래커를 쓰게 돼요. 그리고 뭐 GitHub에서 제공하는 파워풀 커밋 메시지 키워드 같은 게 있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간단해요. 내가 이슈 트래커를 작업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커밋을 쓸 때, 아이고, 이렇게, 난 이거 해결할 사람으로 커밋 메시지를 쓰면, 이게 머지 되는 순간 이 이슈가 자동으로 닫혀요. 그러니까 내가 이슈를 따로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슈와 코드 머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슈 트래커를 쓰셔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슈 트래커를 꼭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이런 키워드를 쓰면 똑같은 동작을 합니다. GitHub의 헬프에 나와있어요.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저 발표 되게 늦게 시작했는데 가만 안 해주시나요? 한 5분만 네. 뭐 제 시간 시작 못하게 놓고 신고하려고 했어요. 제가 Git 쓰는데 몇 가지 팁을 조금 드릴게요. 이거 좀 중요한 거라서 Git을 처음 쓰시는 분, Git을 쓰고 있으시는 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루트 커밋은 리베이스도 되지 않고요. 절대 불변입니다. 루트 커밋이 뭐냐? 내가 Git 저장소에 들어가서 남긴 첫 번째 커밋. 이 커밋에 무엇을 해보려고 해보세요. Git이 절대 안 된다고 해요. 내가 이거 루트 커밋이야. 이제 리비전이 없어.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랑 별로 상관없는 거 막 넣어요. Git, 이거 넣어, 이런 것도 넣기도 하고. 그냥 뭐 리듬이 넣고. 그 파일이랑 리듬이 나중에 수정하면 되지. 이런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이 명령을 쓰면요 정말 파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어있는 상태 그대로 루트 커밋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프로젝트의 처음 커밋을 이렇게 남깁니다. 이니셜라이즈 커밋이라. 그럼 그 이후의 커밋은 내가 리베이스를 쓰든 뭐 기커밋 어맨드를 쓰든 막 바꿔도 상관없어요. 바뀌거든요. 근데 얘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나중에 리베이스를 좀 더 공부하시게 되면 리베이스 인터랙티브라는 모드로 그러니까 바바 인터랙티브를 쓰거나 아니면 바 i라는 옵션을 줬었으면
내가 커밋은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어요. 커밋 100개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두 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중간에 100개 중에 사이사이에서 이건 필요 없는데 이 커밋 빼낼 수도 있고요. 아, 이 커밋 메시지를 얘랑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바꿀 수도 있고요.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베이스를 공부하시면서 이 인터랙티브 모드를 꼭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Git을 배우고 나서 내 개발 역사에 핵을 하나 딱 듣는다면 Git을 아는 게 전이 아니고 Git 리베이스 기능의 인터랙티브 기능을 자세히 이해하기 전과 후는 아니에요. 왜냐면 전 지금 일할 때 막 컵이 그지같이 나고 점심 먹고 왔다가 해야지 막 그렇게만 남기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푸시할 때 정말 깜짝이에요. 와, 이 일 잘하네. 왜냐면은 막 남겨놓고 이걸로 제가 되게 깔끔하게 싹 정리해서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 내가 기타다가 뭐 이렇게 실수한 것 같아. 그럼 이 명령을 쓰세요. 내가 90일 동안 했던 모든 삽질이 기색에 내렸던 모든 삽질이 다 저장되어 있어요. 이 삽질 중에 어느 시점 하나 딱 찢어서 돌아가면 내 삽질을 원래대로 번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Git if 로그라는 거 꼭 공부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작설인데요. 제가 10월 1일, 2일에 GitHub Universe 2015 컨퍼런스에 GitHub에서 열 컨퍼런스인데요. 가까웠거든요. 여기에서 그 느낀 거를 간단히 딱 한 장으로 표현하면요. 얘네 유저가 1,100만이래요. 그리고 매달 3,600명이 GitHub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0명이 새로 풀 리퀘스트를 만들고요. 본인의 처음 풀 리퀘스트 1,000명이 5,000개의 새로운 첫 번째 레퍼스토리가 어떤 사람의 레퍼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중요한 게 이게 아니에요. 갔더니 얘네도 별거 없어요. 얘네는 다 어려워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얘 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꿈을 가지시고요. 네, 깊 공부 열심히 하시면 깊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요. 제가 길 가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길 가다가 찍은 이게 그거예요. 뭐죠 이거? 셔터. 셔터에 이런 게 적혀져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아 이게 진짜 오덕들 많아요. 이런 데 가서 저희 나라도 이런 날이 오기를 꿈꾸면서 네. 질문 있으시고 몇 개 질문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뭐 제가 아는 한 네. 뭐 우리나라 실정이 뭐 정치 이런 것들과 다 얘기해 네. 아 추천도서요? 추천도서 있죠? 이거요. 이거 가져가세요. 추천도서 프로깃이라는 책입니다. 인터넷에서 공개되어 있는데 종이책으로 보는 걸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종이책은 내가 언제 어디서나 가방에만 있으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 자세히 나와있고 저는 Git 매뉴얼과 저 책만으로 공부했어요. Git은 네, 또 다른 네, 저 끝에 네. 아, 저분은 회사에서 물어보셔도 되는 분인데 네, 아니에요. 물어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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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밋이 안 된다고요? 네. 아, 그게 OS에 따라 틀린데요. 리네임 모드를 트래킹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면은, Git 세팅을 보셔야 돼요. Git이 리네임을 트래킹하느냐 안 하느냐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OS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이걸 리네임으로 판단하고 어떤 거는 똑같은 파일이라고 해요. 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좀 회사에서 교육을 받으셔도 되는 분이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있으신가요? 한 분만 더 봐도 돼요. 없으신가요? 네. 네, 없으시면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